기대. 아마데우스는 1985년에 아카데미에서 엄청난 상을 받았고 많이 받지 않았어요? 네, 되게 많이 받았어요. 여덟 개 받았대요. 네, 8개를 받았고 밀로스 포만 감독. 이 원래 체코 감독이라고. 체코 감독이고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갔고요. 근데 재밌는 건 이 영화를 찍으면서 프라하에서 찍었어요. 그래서 프라하에 발이 엎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그리고 사실은 빈에서 찍는 것보다는 프라하에서 찍는 게 훨씬 쌌을 거고. 근데 실제로 모차르트가 프라하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랬기 때문에 프라하도 빼놓을 수 없는 도시긴 해요.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모차르트 역할 맡은 그 배우 토멀스. 네. 토멀스가 그 모차르트의 웃음소리를 하거든요. 아, 웃겨. 따라하기 되게 힘든 그런 웃음소리. 근데 실제로 모차르트 웃음소리가 표현이 된 적이 어디 남은 적이 있나 봐요, 기록에. 뭐 그런 기록이 있긴 해요. 그 뭐 금속으로 유리를 긁는 듯한 뭐 그런 웃음소리였다는 그런 기록. 거슬리잖아요, 이렇게 냄빗바닥 딱. 근데 그 장면 때문에 딱 이렇게 뇌리에 박히잖아요. 그럼요. 맞아요. 그럼요. 굉장히 인상적인. 마지막에 또 마지막에 그 거의 비웃듯이 또 지나가잖아요. 마지막에 끝날 때. 그럼 마지막 씬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살리에리가 아닐까. 살리에리가 전 주인공이라서. 특히나 또 그 머레이 에이브람이 이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 주연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제 모차르트가 죽어가면서 그 레퀴엠의 음악을 불러주잖아요. 그걸 받아 쓰는 그 모습에서 정말 그 표정 연기가 수시로 바뀌어요. 어떤 때는 경외로운 얼굴이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질투심도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생생하게 연기해냈기 때문에 이 작품 통해서 나무 주인상을 받지 않았을까. 그 장면이 좀 짜릿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진짜. 저는 너 다 불러주기 전까지 넌 죽어도 안 돼. 뭐 이런 느낌도 저는 많이. 그러니까 이미 그 레퀴엠의 공동 작업자가 된 거고 그렇죠. 사실 현대의 그 저작권법에 따르면 그 저작권은 살리에리에게 있습니다. 어문 저작권은 그것을 실제로 친 사람한테 있거든요. 어문 저작권. 아, 진짜요? 네.